백종원 선생님도 다녀갔다는 일본의 고등어회 맛집? 이거 한잔 하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, 마법소년 김셰프입니다. 여기는 후쿠오카의 사바테치라는 곳이고, 가게 앞에 이렇게 메뉴판, 바로 옆에 보면 또 수저도 있어요. 아, 물고기 대답! 한 마리도 없는데 이거 품절인가 하고 들어갔죠. 여기가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도 나온 곳인데 백종원 선생님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진짜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. 가게 내부는 뭐 그냥 이렇게 생겼고 저는 테이블에 앉았는데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발이 너무 편하더라고요. 들여다보면 엄지가 이렇게 인사를 해줘. 배고파서 바로 주문했습니다. 이거는 활고등어회인데 엄청 얇게 썰어져 있어서 대답 이거 창렬 대답 할 뻔했는데 대파 생강 싹 말아서 간장에 톡 찍어 먹어보니까 이거 맛이 엄청 진하더라고요. 바로 맥주. 아, 그 다음에 백종원 선생님이 드셨던 고마사바라고 참깨 소스가 뿌려져 있는 고등어회인데 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흰쌀밥을 안 먹을 수가 없다. 짭짤하고 고소한 간장 소스 느낌인데 깨의 고소함, 고등어의 고소함이 합쳐지니까 와, 바로 한 그릇 복사. 만약에 진짜 갈 거다 밥은 꼭 시키세요. 빡갱갓.